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명소는 밀양에 있는 청년고찰 표충사입니다. 구마고속도로를 달려 밀양 표충사로 향합니다. 주차비와 입장료를 지불하고 표충사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로우대는 만 7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차장 위쪽에는 표충사의 산내 암자인 대원암이 있습니다. 원통암이라고도 하며 조선 후기인 1714년에 약봉이 창건하였답니다. 최근에도 불사를 지속하여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비구니들의 수도 도량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표충사 탐방을 떠납니다. 표충사로 들어가는 산책길은 고목들이 질비하여 천년고찰이라는 대명사가 이름값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제교를 지나면 표충사 일주문이 있습니다. 표충사 일주문만 보아도 표충사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원효대사가 오색 채운이 이른 것을 보고 터를 잡았다는 제약산 표충사 일주문을 들었습니다. 각종 공덕비와 영세불망비가 있는 영사각을 지나갑니다.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 쌓은 작은 돌탑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믿음을 담는 데는 굳이 커다란 탑이 아니라도 상관없겠죠. 두 번째로 만나는 관문인 수축루입니다. 화재로 소실되어 1970년대 현재 누각을 신축하였다고 합니다. 수축루를 지나면 천왕산과 제약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데 사찰 건물이 분위기를 더 돋우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유생들을 교육하고 성현들을 제사하는 표충서원이 있고 가운데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킨 세대사를 모신 표충사당이 있으며 오른쪽은 청동암은 향화를 비롯하여 삼명대사의 유물이 보존된 호국박물관입니다. 유교와 불교가 어울려 있어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청동암 은향화는 아름다운 조형미와 섬세한 은입사 기술이 돋보입니다. 표충사 세 번째 관문인 사천왕문으로 갑니다. 사천왕문을 통과하면 순수 사찰 영역으로 들어선 셈이지요. 밀양 표충사 모습은 왠지 예전보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만일로 앞마당에는 3층 석탑이 놓여 있습니다. 기단과 지붕돌의 특징으로 미뤄볼 때 통일신라 시대 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범종로 1층에는 종이 있고 2층에는 북이 있네요. 종소리가 은근히 울려 퍼지는 산사를 생각해 봅니다. 대웅전이 따로 없는 표충사에서 죽을 전의 역할을 하는 대광전입니다. 대광전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질병과 무지를 다스리는 약사부를, 서쪽에는 서방 극락세계를 주재하는 아미타부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 앞에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아미타우 불텐과 함께 표충사를 빛낸 역대 조사 스님들과 중창주 등 22분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는 영각입니다. 대광전 앞에는 우아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 풍경에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더 멋져 보입니다. 우아루에 오르니 산들 바람이 불어와 시원하였습니다. 사찰 끝부분에 이르면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명부전과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는 관음전이 나란히 있습니다. 왕자의 나병을 낫게 했다는 영정약수는 물맛 또한 시원합니다. 여기는 만일루인데 조선 철종 때 월암선사가 만일의 기도 끝에 세웠으며 H자형의 독특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목련암이 충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표충사는 신라 무열왕 원년의 원효대사가 중림사로 창건하였고 신라 흥덕왕 때 석가열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영정사로 개칭하였으며 1893년 밀양 무안에 있던 표충사당을 옮겨오면서 표충사가 되었답니다. 예부터 명산유곡으로 이름이 높았던 표충사 일대에는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남긴 각종 전설이 전해옵니다. 왠지 가슴이 답답한 날 깊은 사색에 빠져 표충사를 거닐고 나니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표충사를 감싸고 있는 제학산 산행도 하고 싶네요.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